나가고 있습니다. 경의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당제 8차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원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것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. 우리가 좀 더 일찍이 정신을 차리고 일을 잘했더라면 우리 인민들이 식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자책도 컸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목표들을 년차별로 하나하나 실용성 있게 세워가지고 절실함을 짜고들 것입니다. 이에 근거해서 올해 우리가 수행해야 할 목표들에 지금부터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과제들을 무조건 수행해서 돼지고기 생산을 정전입에 결정적으로 늘리려고 합니다. 돼지고기 생산을 늘리려면 우선 먹이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기간에 복합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용량 먹이 첨가제라든가 그러면 발효제를 생산해서 그 돼지들한테 먹여봤는데 확실히 그 돼지들이 그 목성도 좋아지고 중체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.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돼지 먹이 그 용량 성분을 높이기 위한 높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. 특히 그 동물성 단백 먹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뿔물 등이라든가 그 황군충을 가지고 돼지들한테 요구되는 단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하나 단백 먹이 보장을 철저히 앞세워서 고기 생산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.